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럼 계약의 가장 전형 얘기는 매매입니다. 매매. 자, 여러분들 책의 206페이지로 갔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때 거래 신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거래 신고 필증 첨부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게요. 거래가액이거든.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잠깐만 이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매매. 매매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다가 30억 남아야 안 나요? 남아. 이게 거래가액이다 이 말이. 이해했다 안 했다? 일단 아, 여러분들 집을 사고 팔면 매매 가격을 등기부에 써야지. 매매 등기부 써야 된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느냐 이러면 여기를 잠깐 놔 볼게요. 이 거래 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안 했다는 소리지. 오케이? 네. 무슨 계약서를 들고 왔을 때 한다? 매매 계약.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정리합니다. 교환 계약서를 들고 왔다. ODX다. 그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 뭐라고 써놨다? 아,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래보세요. 지금 국어 시간만 연습하면 됩니다. 계약이라는 말과 매매 계약 표현이 같아 다르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다르. 그럼 이 계약이라는 말은 모든 계약을 말하지. 여기는 뭐만 말한다? 매매. 그러면 거래가액은 매매일 때만 쓴다 이 말이지. 아니, 그 구글에 충실해야 된다니까. 무슨 계약서? 매매. 그러면 교환 계약서, 증여 계약서는 그 매매 이단이다? 아니, 그럼 안 한다, 이 말이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판결서 들고 오면 한다, 안 한다? 이 판결서 없잖아요. 그럼 안 한다, 이 말. 무슨 계약서일 때만 한다? 매매. 자, 그 다음에 무슨 권이 이전되었을 때 한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럼 소유권이 이전 안 되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할때 한다, 안 한다? 요 가등기가 없잖아요. 그럼 답은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변한다. 그럼 본등기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느니 가등기 때안 한다. 글자에 충실하면 돼요. 글자에.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매매 목록이 있거든. 그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에는 등기하지 마다 않는다. 매매 목록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마다 한다. 자, 여기다가 썼어요. 권리자 기타 상란. 권리를 기타 상나. 그럼 이제 제가 한 장을 잠깐만 넘겨볼게요. 자, 넘겨볼게요. 이리 와보세요. 이거를 잠깐 볼게요. 공시법 시간에 목록이라는 말은 세 번이 나와요. 세 번이 나와요. 그래, 예를 들어서, 매매 목록입니다. 매매 목록입니다. 공동 담보 목록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 전세 목록이에요. 전세 목록이에요. 그러면 매매 목록은 매매 목록은 자, 이렇게 해봅시다. 목록이라는 말 속에는 부동산이 하나다, 여러 개다. 그러니까 두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한다 이 말. 그런데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이거든. 그러면 한 개일더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그럴 때는 목록을 작성한다는다 한다. 자, 과거 시험에 이렇게 냈어요. 전합니다. 거래 부동산이 이랍니다. 한 개의 경우 이랍니다. 우리가 그때 수인의 복수의 권리자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복수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복수의 이렇게 썼는 거라. 그 제출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된대. 이해했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두 개이거나 한개 이랍니다. 이거는 몇개 이상일 때? 다섯 개다 이 말. 그러면 올해 시험은 이게 시험에 남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이랍니다. 공동 전세 목록은 다섯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두 개인 경우에는 공동 전세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맞다 맞다. 맞지. 그 다섯 개 이상일 때 제출하니까 두 개일 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 이게 올해 시험의 답이라. 올해 시험의 답이라. 올해 시험의 답.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그림을 해볼게요.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써놓고 해볼게요. 이 30억은 2006년 1월 1일 이후이랍니다.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 제출을 해야 하네요. 해.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어떻게 되었냐? 이거를 시험에 낸 거예요. 뭐 이래냈나 이래납니다. 거래가액은 자 시험 문제 이래납니다. 거래가액은 여러분들 등기원인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아 너무 우리는 열심히 배웠는데 기본에 충실을 안한 거예요. 기본에 요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다 오른쪽에 오른 요게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 이러면 그 등기원인란에 기록한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됐죠? 자,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넘겨볼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말만 딱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소유권에 뭐가 있어요? 일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라는 말이 있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말이 있거든.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전부 자를 안 씁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전부다, 전부를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의 일부는 우리말로 말하면 지분을 말하는 거라.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다 지분도 매매가 돼. 지분도 매매. 지분도 매매가 돼요. 매매. 그러면 이걸 시험에 지분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 답이 나와 있거든.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지분. 그럼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된다. 해. 되죠. 이 지분도 띄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시험 문제 답으로 넣는 거라. 이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답은 합니다. 이랍니다. 4분의 3중 절반을 매매할 수 있답다. 있지. 있어요. 그죠? 그러면 4분의 3의 절반은 8분의 3이다. 오더와이더. 이걸 여기다가 2분의 1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 속아 넘어갈 우리가 많습니다. 4분의 3의 절반이니까. 오케이? 8분의 뭐다? 3. 그럼 4분의 3의 절반을 이럴 때, 이게 4분의 3중 일부, 8분의 3이지. 2분의 1이 아니에요. 요거를 2분의 1 이렇게가 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2분의 1 쓰면 뭐다? X. 이런. 그러니까 한번 대볼게요.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4분의 3의 절반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4분의 3의 절반은 몇 분의 3이다? 8분의 3.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 놔두시고. 자, 여기를 볼게요. 208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봅니다. 그럼 여기는 핵심이 되는 글자는 뭐냐 이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봅니다. 제일 위에 4번을 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208페이지입니다. 아, 잠깐만. 207페이지. 아, 207페이지 제일 밑에. 공동으로 신청한다. 나와야 하나요? 나와. 옆에다가 단독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럼 모를 때는 이렇게 합니다. 공유물이거든. 공유물이니까 공동 소유지. 맞아요. 그러면 공유자 전원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러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을 한다, 공동을 한다. 이렇게 출제를 항상 하더라고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항상 모르면 이래 하세요. 공유물이 딱 들어가면 공동입니다. 공유물이 들어가면 뭐다? 공동. 자,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있고 합유 지분이 있거든. 핵심은 이거예요. 등기부에 기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기록을 한다는 게 2분의 1이 등기부에 표시돼 있다 안돼 있다? 돼 있죠. 표시돼 있으니까 2분의 1을 매매할 수마다 있다. 2분의 1에 가압류 들어올 수마다 있다. 2분의 1이 상속될 수마다 있다.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마다 있다. 여기는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 기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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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다 이 말이.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그다음에 잠깐만 열어 봅시다. 요 저당권이 여기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거든. 그러면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다. 그럼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시작 있다. 이해했다 안 했다? 자, 보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에 용익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거든. 그럼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떻게 푸느냐면 용익권 이래놓으면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 놔볼게요.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과 공유, 지분이라는 말은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거 항상 구별해야 돼. 오케이? 네.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지.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지분. 맞아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분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게 없으니까 이거는 있다. 저당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거든. 맞아요?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오케이? 돈못 갚아서 경매 들어가죠. 경매가 매각이다, 매각이다, 매각. 그럼 지분을 매매해서 소유권 넘어가는 거나 경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는 거나 이치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거거든.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소유권 이전 X. 요거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공유 지분이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에. 공유 지분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 지분도 매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합유자입니다. 합유자가 10명이라. 10명입니다. 그럼 합유자가 10명인데 한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9명으로 바뀌었지.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입니다. 합유자가 10명이죠. 오케이? 그러면 합유도 지분이 있다 없다? 야단 안칠 테니까. 자,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한다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 말. 오케이? 그러면 10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면 지분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등기부에는 지분이 표시가 안돼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10명에서 9명으로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를 낼때이 문구에 이렇게 합니다. 합유자 10명 중한 명이 사망하였다면 잔존 합유자들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은 X,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면은 O 이렇게 문제를 낸다 이 말이. 이해 됐다 안 됐다? 됐죠. 우와, 잘하고 있습니다. 수용인데 이게 이제 조금 부드러워,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 수용인데 왜 어려우냐면 말소에서 어려워요. 말소에서. 자, 그럼 한번 보러 올게요. 수용은 제가 건들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죠. 186이다, 187이다, 7.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냈다, 했다. 그러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자, 단독인데 잠깐만. 책을 잠깐 한번 갔다 오겠어요. 잠깐 보죠. 212페이지를 갈게요. 거기 보면은 재결의 실효가 있어요. 실효.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을 인한 자, 죽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등기부에 등기부가 죽었습니다. 공동. 그러면 제가 여기서 조금 이따가 쓸때 이렇게 예를 해볼게요. 이랍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있고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 말소가 있다면 말소. 그러면 답은 시작할 때와 끝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러면 수용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이 단독이라면 재결의 실효를 원인한 소유권 말소도 단독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뭐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으면 시험 문제 출제 안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 말. 그래 놔놓고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하고 이 말하고의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 건설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신청.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답다. 있다. 이때는 신청이라고 한다. 촉탁이라고 한다. 촉탁. 같은 건데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번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 볼게요. 그 글자만 딱 봅니다. 아니, 이런 거는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거든. 그럼 잠깐만. 여러분들 208페이지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잠깐만. 책 찾았어요. 이제 열이 나보세요. 이거를 풀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런 게 하려고 보니까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라, 등기 명의인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라. 그러면 이 등기를 못 하느냐, 할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이제 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있거든. 이해관계인이 들어가면 마음대로 대위 신청하거나 마음대로 직권을 하거나 마음대로 촉탁을 할수 있답다. 없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칠판을 봅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인천시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은 인천시다, 인천광역시다, 인천광역시잖아요. 그럼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했거든. 수용하다 보니까 주소가, 소재지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등기를 못 하느냐? 국가가 할때 이거 대위 신청해 줄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얼마든지 대위 신청해 줄수 시작 있다 이런. 그러니까 결론은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수 있고 대위 촉탁해 줄수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만약에 송윤자인데 이 사람이 송윤아로 개명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개명을 했다면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은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치지. 맞아. 근데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건 일반적으로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치고 놔두지. 놔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등기할 때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니까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다르면 주민등록 등초본에 성윤자로 성윤아로 개명됐거든. 그러면 이 변경 등기를 국가가 대신해 줄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대신해 줄수 시작 있다. 여러분들 이름 바로 잡는데 아까 전에 인천시를 인천광역시로 바로 잡는데 불이익 보는 자 있답다? 없다. 그럼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딱 보세요. 여기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보는 이해관계인이 있답다? 없다. 그럼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오세요.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거든. 그러니까 주로 성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성명과 또 등기부상의 성명이 다를 수마다 있다. 개명을 했는데 등기부는 안 고칠 수 있답다. 예, 저 그런 흔하게 있습니다. 맞다, 맞다, 맞아.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촉탁을 하려고 보니까 주소가 잘못돼 있어. 이름이 잘못돼. 이런 거는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수 시작 있다. 그러면 이 시험에는 끝 글자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모를 때는 여기서 우리가 공용 징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한다, 관공서에서 한다, 과거다. 그럼 끝 글자는 전부 다할수 있다. 이렇게 끝내면 돼. 이런 걸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통과. 자, 그다음에 이제 이래볼게요. 서류는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재결 수용이면 무슨 서 들어가라? 재결서. 협의 수용이면 무슨 들어가라? 협의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거든. 그럼 수용하면은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에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예민하지. 그럼 처음부터 도장 찍어야 된다, 안 찍을 수 있다? 그럼 처음부터 도장 찍는 게 협의 수용입니다. 그럼 협의서 들고 가야지. 근데 버틸 수 있답다? 있다. 그럼 재결서, 재결의 단계에 가거든. 그럼 재결서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그래도 버틸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공탁금 걸고 사업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묻는지 재결의 실효를 원인하는 소유권의 말소를 묻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은 쉬워요. 왜? 자, 수용은 186이다, 187이다.
187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수용은 몇월 며칠 날 했다? 그럼 등기는 2월 1일 날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는 1월 1일이다, 2월 1일이다? 괜찮아요. 수용은 186이다, 7이다? 7. 그럼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그러면 1월 1일 날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업시행자는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등기 안 해도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둘이 같이 한다, 혼자만 한다, 혼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독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서세요. 무슨 신청? 단독. 맞다. 그건 맞지,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니까.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라 볼게요.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제일 위에 4번에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일 나와야 하나요? 나오죠. 그럼 요게 요 1월 2일 나오죠. 요게 수용의 무슨 일? 개시일. 수용 개시일. 아, 그럼 여러분들 책에는 잠깐만 책에 가면 거기다가 1월 2일 요렇게가 쓰세요. 1월 2일 수용 이렇게 쓰세요. 요 칸에다가 1월 2일 수용 동그라미만 돼 있네. 맞죠? 그럼 요 1월 2일이 수용의 무슨 일? 개시일. 이렇게 두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잘했어요. 자, 이제는 이거를 공부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직권으로 말소한다가 7개가 나와요. 직권으로 말소한다 7개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예외.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의 권리를 치면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하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거든. 그런데 안 하는 예외 있다 없다 있죠. 수용도 안 하는 예외가 있다. 그러면 이 안 하는 예외를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1번은 2번인데 1번만 딱 보면 됩니다. 수용의 개시일 뭐다? 이전에 무슨 등기? 상소. 수용의 개시일 이전이니까 수용보다도 앞이다 뒤다? 앞. 그건 말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요거를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 자,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거든. 3번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니까 문구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여러분들 절차법은 법 조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그럼 그대로 해서 약간이라도 틀면 그건 틀린 거예요. 절차법은. 오케이? 절차법은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럼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일단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말소를 한다와 말소를 하지 않는다거든. 말소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210페이지에 자 이렇게 잠깐만 210페이지에 되어 있죠.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다시 갑입니다. 요 그림을 보세요. 갑입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 거기에 이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이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수용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죠. 그럼 이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했다. 그럼 이거는 말 여기는 등기가 몇 개? 한 개지. 그럼 이거는 말소할 필요가 없지. 그대로 가만히 놔둬도 아무런 효력이 없지. 이거는 등기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 아, 이거 살아있죠. 그럼 이거 말소 안 하면 사업시행자가 껴안아야 돼요? 안 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수용되기 뭐다? 이전 소유권 외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문자로 해야 돼. 요거는 매월 며칠이다? 1월 2일. 요거는 매월 며칠이다?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말소를 안 하면 전부 다 껴안아야 되는 거라 다 지워야 됩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안 지우는 예외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11페이지입니다. 자 요리 와볼게요.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입니다. 갑이 자 여기서 글자를 딱볼때 보세요. 여기 보세요. 1월 2일 날 상속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병입니다. 아 다시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다시 할게요. 요 밑에 있는 아요 상속 써놨죠, 그죠? 그 있다 없다? 있지. 요 자식이다 자식 아니다. 그러면 상속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1월 1일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제가 칠판을 봅니다. 등기부상에는 누구로 나와 있다? 갑. 그러나 실제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입니다. 상속 등기 안 해도 소유자는 누구다? 병.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수용을 한 거라. 2월 1일 날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수용은 갑으로부터 수용했습니까? 병으로부터 수용했습니까? 병으로부터 수용인 겁니다. 갑으로부터 수용인 게 아니에요. 소유자는 병입니다, 병. 맞아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상속 등기.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상속은 매월 며칠? 1월 2일. 상속 등기는 매월 며칠 했다? 3월. 자, 여러분들 글자 하나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수정해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했으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수용을 소유해줍니다. 여기서 글자 수정할게요. 요 날짜와 요 날짜를 반대로 쓰세요. 여기가 매월 며칠? 2월 1일. 여기가 매월 며칠? 4월 1일. 수정하겠어요. 아예 치워요. 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날짜 위치가 바뀌었어요. 요 앞에 게 매월 며칠 4월 1일, 뒤에 게 매월 며칠 2월 1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와볼게요. 이 날짜가 여기 온다는 거는 이해했다, 냈다, 했지. 그럼 수용한다가 매월 며칠이다, 2월 1일. 그럼 수용의 개시일이 매월 며칠이다, 2월 1일. 그러면 정리합니다. 수용의 개시일은 2월 1일인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월 며칠을 했다? 4월 1일이었지. 그러면 이 등기를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거는 매월 며칠? 1월 1일. 요거는 매월 며칠? 2월 1일. 그러면 상속이 앞선다? 수용이 앞선다? 상속이 앞서지. 그럼 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한다는다? 안함. 이거는 지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수용은 갑으로부터 수용인 거다. 병으로부터 수용했다. 병. 요 놔둬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등기는 말소하지 시작 않는 옆에다가 쓰세요. 말소 X. 그러면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릅니다. 수용되기 이전 상속 등기는 말소한다는다. 안 한다. 이렇게 시험에는 수용되기 이전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잠깐만. 그럼 만약,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잠깐만 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수용했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그럼 이 수용을, 칠판을 봅니다. 이거를 지워버리면 누구로부터 수용인 겁니까? 갑으로부터. 근데 수용은 갑으로 했어요? 병으로 했어요? 병. 이 등기를 놔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놔둬도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지. 맞다, 맞다. 맞지? 자, 통과. 됐어. 자, 우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있거든. 자, 요거를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등기에서 두 번을 하는 등기가 여러 개가 나와요. 두 번을 하는 등기가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등기를 두번 하는 게, 두번 하는 게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지역권 등기를 두 번을 해요. 대지권 등기를 두 번을 해요. 그러면 공동담보거든.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성역지가 있고 무슨지 요약지. 그럼 여기는 이제 대지권 등기 대지권 이라는 뜻의 등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제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 종전 등기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두 번씩 하는 거라. 그럼 지역권 등기를 두번 지금 배우는 게 이거라. 대지권 등기도 두 번을 해. 그 여러분들 이런 말인데 이렇거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후
등기가는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해당구 상란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새로 추가되는 등기부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표기하고 종전등기부에는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표기한데 그게 엄청 중요한 세 개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배우는 게 이거라. 배우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 다시요. 이 부동산의 등기부가 위에 겁니다. 위에 거. 이 부동산의 등기부가 아래 겁니다. 아래 거. 자, 그럼 여기 앞에 게 무슨 거? 갑구. 여기 무슨 거? 을.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런데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다. 그러면 갑이 이 땅을 고속도로, 다시 이 땅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을의 땅 요구만 짐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답다. 있다. 그러니까 요 빌려주는 땅을 무슨지 성역지, 가는 땅마다 여역지, 법률 용어로 말하면 편익을 주는 땅을 성역지, 편익을 받는 땅을 무슨지 여역지. 그러면 갑은 일반적으로 사용료를 줘야 안 줘요? 줘. 주면 지역권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지역권 등기는 안 해. 그 지역권 등기는 성역지 등기용지의 지역권의 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했죠? 그럼 이때는 공동신청이죠. 그럼 이때는 성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무슨 자? 권리자.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이 땅을 갑이 빌려 써줘. 그럼 갑은 지역권을 갖게 된다 안 갖게 된다? 갖게. 그 요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성역지 등기용지의 지역권이 등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하고 난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에다가도 지역권의 등기를 한 다음에. 오케이? 네, 그래서 요역지 무슨과 지역과 요거는 등기관이 몰란다. 지역권은 됐죠. 그럼 성역지 등기용지는 신청을 하는 것이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등기관을 알아서 해준다 이 말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몇 번이 나온다? 여러분들 아직 모르는구나.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거는 세 번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전유 부분과 대리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요역지 성역지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저당권 비담보 채권, 다시 합니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뭐다? 없다. 저당권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나와요. 그럼 지금 이제 이게 나오는 거라.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 칠판을 보세요. 갑이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까? 그럼 갑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이 땅의 지역권을 갖고 있지. 맞아요. 그럼 이 두 개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 말은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하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된다. 이걸 분리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했다 했다? 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땅에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갑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을 수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수용할 수 뭐다? 있다. 맞아요. 그럼 수용의 개시일이 되었어요. 그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래는 게 해야 하네요. 해. 하면 갑이 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지역권도 사업시행자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가. 다시 이 땅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갑이 국가가 이 땅을 수용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아, 몰랐다면은 지판을 다시 보세요. 지판 다시 보세요. 몰랐다면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몰랐다면은 잠깐만. 몰랐다면 좀 전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를 했거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를 했어요. 자, 글자를 볼게요. 이거는 이해를 했거든. 자, 글자를 보세요. 이 땅에 자, 다시 할게요. 갑이 이 땅에 지역권을 갖는다는 걸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러면 갑은 두 개의 권리를 갖습니다. 이 땅에는 소유권을 갖고 이 땅에는 지역권을 갖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갑이 이 땅을 병에게 매매하면 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이거 이해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면 국가가 이 땅을 수용할 수 있답다?
수용하지. 그러면 이 소유권이 국가에게 넘어가지.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요 요역지를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지운다 안 지운다? 지울 수가 없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합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이 땅을 국가가 샀다는 거는 이해하죠? 그러면 국가가 이 땅의 지역권을 갖게 되잖아요. 국가가. 그럼 국가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러니까 말소할 필요가 없지. 말소할 필요가 없지. 맞다 맞다 맞다. 근데 만약 이 땅을 수용했다 이면 이 땅을 수용했다면 오케이? 네. 이 땅을 수용했다면 갑이 이 땅의 지역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국가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지. 그럼 이건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지. 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아니 아니. 이해했다 안 했다? 아,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국가가 이 땅을 수용하면 국가가 이 땅을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럼 말소할 필요가 없지. 근데 반대로 이 땅을 국가가 수용했다면 갑이 이 땅의 지역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럼 그건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묻지 않습니다. 이거를 묻는 거거든. 그러면 수용을 하면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이 말소에다 해보세요. 잠깐만. 자, 갑자기 얘가 그림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다가 줄 거세요. 소유권보다 이죠. 요거는 소유권 이전에 시작 말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등기는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신청이 단독 신청이면 말소도 단독. 신청이 공동 신청이면 말소도 공동. 자,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해 볼게요. 요거는 행거거든. 자, 이 등기부성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갑인데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을 수용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1월 2일 날 수용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갑입니까? 국가입니까? 국가지. 사업시행자지. 맞아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했다? 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둘이서 같이 한다? 사업시행자 혼자 한다? 혼자. 이 소유권 이전은 이 사람이 혼자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다시 1월 2일 날 수용을 했고 등기는 2월 1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 1월 2일 날 이미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등기 안 해도 소유자인 거라.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이 같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한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가.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토지 수용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라고 합시다. 남아있는 대로 합시다. 자, 소유자는 누구다? 사업시행자.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입니다. 자, 그런데 재결의 책의 제일 위에 212페이지 재결의 실효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말은 수용이 없었던 일로 됐다 이 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옆에다가 썼어요. 그래서 가장 알기 쉬운 거는 사업을 포기했다 이랬었어요. 그럼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은 흔히 말할 때 보상금을 지급 안 한 거예요. 공탁금을 걸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포기했으니까 넘어갔던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된다 해. 그럼 요거는 옆에다가 187조라고 적었어요. 이거는 186조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예,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보세요. 아직 말 안 합니다. 이 글자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라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내나 사업시행자예요. 이때는 말소를 해야 소유권이 복귀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는 그럼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라. 그럼 다시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물을 때 출제위원이 이거를 딱 물으세요. 아, 소유권 이전을 묻는지 소유권 이전에 뭐를 묻는지 그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187조가 적용이 되는 거라
이거는 186조가 적용이 되는 거라. 그럼 이제 이거부터 문제 해볼게요. 사업 시행자가 1월 2일 날 토지를 수용했어. 그럼 소유자가 누구다? 사업 시행자.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 시행자 혼자 단독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1위로 오세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사업 시행자.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했어. 포기했다면 소유자가 누구다? 사업 시행자. 그 말은 말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말소하기 전까지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소합니다. 말소. 말소를 하면 지웠죠?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소유권이 돌아갔다, 안 돌아왔다? 그럼 이 사람은 손자 권리.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하는 거다 이 말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공부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 항상 법을 시험해 낼 때는 원칙을 낸다, 예외를 낸다. 그러니까 아,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틀리는구나 이렇게 딱 갖고 가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할 공부하기가 수월해져. 됐죠? 네.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